안녕하세요. 텃밭코디 이은정, 이정임입니다. 바야흐로 고구도 지나고 입하가 눈앞입니다. 고구는 본격적인 농사가 시작되는 시기로 봄비가 자주 내리고 백곡이 윤택해지는 때인데 요즘 너무 가물어서 비가 좀 시원하게 내려줬으면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 열매 채소 모종들을 심겠습니다. 선생님, 왜 오늘 심는 작물들은 지난번에 상추 심을 때 같이 심지 않았나요? 오늘 우리가 심을 토마토, 가지, 고추 등은 열대나 아열대를 원산지로 하고 25도에서 30도의 다소 높은 기온에서 잘 자라는 식물들입니다. 이런 작물들을 보온성 채소라고 하며 너무 일찍 심을 경우 자칫 꽃샘 추위에 냉해를 입어 생육이 불량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 채소는 입하 저음에 심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15도에서 20도 정도의 서늘한 기온에서 잘 자라는 온대나 한대가 원산지인 잎채소, 뿌리채소, 완두 등은 호냉성 채소로 우리가 지난번 심은 채소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채소를 비롯한 식물들은 원산지의 환경이 그 식물이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생육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물을 잘 키우려면 원산지의 환경을 알아보고 비슷하게 맞춰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열매 채소는 씨앗으로 파종할 경우 파종 시기에 기온이 낮아서 모종으로 기르기도 쉽지 않고 모종으로 자랄 때까지 2개월 이상이 걸려 수확기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 채소는 모종으로 구입하여 심는 것이 도시농부에게는 유리합니다. 열매 채소 모종은 줄기가 곱고 마디 사이가 일정하며 잎색이 선명한 것이 튼튼하게 자란 모종입니다. 첫 꽃에 봉오리가 보이거나 피어 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뿌리는 전체적으로 뿌리 돌림이 잘 되어 있고 잔뿌리가 많으며 병해충이 없는 것이 좋습니다. 고추 재배는 동행 서울 친환경 농장 가꾸기 책자 3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추는 가지과 작물로 본잎이 10에서 11매 정도인 것이 좋습니다. 제식 거리는 줄 간격 75cm, 포기 간격 40cm로 심습니다. 고추는 생육 적온이 20에서 30도이며 과습과 건조에 약합니다. 따라서 물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여러분, 모종 심는 법 기억나시나요? 열매 채소는 줄기가 길어서 깊이 심기 쉬운데 모종을 너무 깊이 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토마토 재배는 책자 3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마토도 가지과 작물로 본잎이 7에서 9매 붙어있는 웃자라지 않은 모종을 사용합니다. 제식 거리는 줄 간격 90cm, 포기 간격 45cm로 심습니다. 토마토의 생육 적온은 낮 기온 25도에서 27도, 밤에는 17도 이상이 적당하며 기온이 30도 이상이 되면 생육이 나빠집니다. 가지 재배는 책자 4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지 모종은 잎색이 짙고 잎사이 간격이 좁으며 줄기가 튼튼한 것으로 고릅니다. 생육 적온은 22도에서 30도이며 제식 간격은 줄 간격 90cm, 포기 간격 60cm로 심습니다. 모종을 트레이에서 뽑을 때 30분에서 1시간 전에 미리 물을 뿌려두면 뿌리가 상하지 않게 뽑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심은 토마토, 가지, 고추를 비롯하여 호박, 오이 등의 열매 채소는 반드시 같이 해야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주대인데요. 지주대를 세우면 넝쿨성 작물들은 평지에서 키우는 것보다 좁은 면적에 더 많은 식물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열매가 흙에 닿아 짓무르고 쓰러지는 것을 방지하여 수확량을 높일 수 있고 비바람에 꺾이거나 쓰러지지 않고 제대로 자랄 수 있도록 식물을 지탱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주대의 소재는 알루미늄, 철, 나무, 대나무, 플라스틱 등 다양하며 작물이 자란 후의 키를 고려하여 충분한 두께와 길이의 지주대를 선택해야 합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농작물용 지주대는 보통 1에서 2m 정도이며 지상부의 높이에 땅속에 박히는 길이까지 감안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주대가 준비되었으면 유인 시 필요한 유인권과 가위가 필요합니다.
지주는 한 포기당 1지주를 세우거나 여러 포기의 양 끝에 지주를 세우고 지주 사이를 끈으로 연결하여 식물을 고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추는 끈으로 연결하여 고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고추를 심은 양쪽 끝에 지주를 세우고 끈으로 유인합니다. 두 지주대의 간격이 넓을 경우 1에서 2m 간격으로 중간에 지주를 추가하면 좋습니다. 고추를 한 줄로 고르게 심지 않았거나 몇 주가 안 된다면 한 주당 지주 하나씩 세우는 것도 좋습니다. 고추 사이의 끈은 고추 포기 사이사이마다 팔자로 교차하여 유인하여 줍니다. 선생님, 토마토는 한 식물 1지주대가 좋겠지요? 네, 토마토는 키가 크게 자라고 열매도 많이 달리므로 1.8m에서 2m 가량 되는 굵은 지주대로 한 포기당 한 지주대를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지주대는 포기에서 5에서 10cm 정도 떨어진 곳에 세웁니다. 꽃이 피는 반대 방향에 지주대가 쓰러지지 않도록 30cm 이상 깊이로 단단하게 박아서 사용합니다. 가지도 토마토와 같은 방법으로 한 포기당 한 지주대를 세워줍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보면 유인끈을 이렇게 꼬아서 묶어주시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주대와 식물의 줄기를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주면 단단하긴 하지만 식물의 줄기가 상처가 날 수가 있고 줄기가 자라는 동안에 움직일 수 없어 끈이 줄기를 파고드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을 지주대에 고정하되 여유를 두고 식물이 움직일 수 있도록 식물과 지주 사이의 유인끈을 한번 꼬아서 팔자 모양으로 묶어줍니다. 유인끈의 위치는 고추, 가지, 토마토의 경우 두 번째나 세 번째 분지에서 끈으로 메어주고 자라는 정도에 따라 2-3회 정도 추가로 유인하여 줍니다. 고추, 토마토, 가지가 튼튼한 지주대가 생겨서 바르고 곧게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파종과 식재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작물이 자람에 따라 관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가꾸는 식물들의 초기 생육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시고 다음 시간에 뵈어요.